경찰 역시 조직의 수장과 2인자를 구속하면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 바로 경찰 국수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윤정주 기자, 경찰이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동시에 구속했습니다. 수사는 아무래도 이제 윗선을 향하겠죠? 네, 어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에 내란죄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적시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공모한 걸로 돼 있는데요. 두 청장 윗선에 있는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계엄령 선포 후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수본은 조 청장 휴대전화와 비아폰을 확보해 진술에 맞는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에서 이미 제출받은 자료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추가로 확보될 증거에 따라서 경찰이 조만간 윤 대통령 소환 요청이나 압수수색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1인자와 2인자가 동시에 구속되는 건 정말 초유의 일인데 경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국수본에는 오전 10시쯤 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내란 행위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일선 경찰관들도 청장이 수갑 찬 모습을 보면 참담하지만 수사는 제대로 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 사유로 밝힌 것처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 저녁 7시쯤 대통령 안가에서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적힌 문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국회나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뒤늦게 진술을 바꿨고 조 청장은 대통령에게 받은 문건을 찢었다고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JTBC 윤정주입니다.